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0년 5국공 제3순환 마지막 17회 복동회를 지나갑니다. 자, 경찰 책임은 여러분들이 좀 약한 파트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경찰 책임의 끝판왕 같은 문제예요. 경찰 책임 원칙상 경찰 책임자가 누구인지부터 나왔네요. 어디 볼까요? 자, 누구인지. 뭐 의의 써주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행위 책임자가 누구인지. 행위 책임에 의의 써주고 기본적인 내용 써주고 사안포섭으로 들어가는 거. 구도가 아주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써주는 스타일이 좋다고 했죠. 상태 책임자 일반론 쓰고 사안포섭하고. 그러면 종국적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건 이제 경험의 문제죠. 다수자 경찰 책임의 경우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경합 기준 써주고 나서 사안포섭 해주면 되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는 꼭한 명한테만 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관련 법률을 물어보니까 일반 수권조항의 근거에서 발동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여기다 일반론 써주는데 뭐 그럼 점수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참조조항이 있다면 경찰과 발동의 근거조항을 각각에 명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근거조항 밝혀주세요. 왜냐면 교수들이 꼭 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라도 조문을 꼭 써줘야 됩니다. 조문. 그렇죠. 조문을 꼭 써줘야 된다. 잘했습니다. 자, 제3자 경찰 책임이네요. 긴비법보 요건 써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긴비법보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긴급성, 비례성, 법률의 근거는 일반적 근거 규정인 경지법 2조 7호가 된다는 거. 그리고 보상 관련해서는 우리가 봤죠. 경지법 11조 2꼭 써줘야 됩니다. 비용 부담자는 실제 시험에서는요, 한 세네 줄 정도로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별도로 물어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설문이. 자, 소외 대상 등을 물어봤는데요. 이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였어요. 보통 시험에는 적극적 횡령, 명령 재결로 시험에 나와서 후속 처분이 있을 때로 시험에 냅니다. 얘는요, 적극적 변경에서 끝나버려요. 변경 재결에서 끝나는 형성 재결입니다. 이렇게 형성 재결을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모의고사다 보니까 나온 건데,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고, 그렇지만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일 때 대비를 좀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소외 대상 피고가 누구냐? 만약에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된다면 재결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합의 쟁정청인 행정심판위원회가 되죠. 학설은 사실 안 써도 상관없어요. 판례만 정확히, 판례도 여기는 이런 판례 자체는 별로 없기는 해요. 판례는 대부분 다 남을 원초본으로 보긴 하지만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전천명령 브리타로 대비를 해줘야 되겠죠. 3회 성질부터 써주면 좋겠어요. 항상 지방자치법에 나오면 3회 성질부터 써야 돼. 왜냐면 자치사면 유임사면은 취급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자치사면은 합법성 통제밖에 못합니다. 즉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통제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유임사무 같은 경우는 합법성 통제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통제, 즉 현저히 공익에 반해서까지 통제할 수 있죠. 자, 전천명령 이런 것들 성질부터 먼저 간단히 검토해 주시고, 동의요건을 결연 전천명령 위법하냐? 위법하죠. 판례에 따르면 동의요건은 당연한 존재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위법한 전천명령의 위법성 정도가 취소서예요. 공전이 발생합니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효는 하지만 어쨌든 위법한 전초명령이 있잖아요. 불행했다고 해서 징계 처분하는 것은 징계 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하면 일단은 판례가 핵심인 겁니다. 공정력까지 언급을 해줘야 돼요. 좋습니다. 경찰 책임 원칙, 경찰 활동의 한계에서부터 타고 내려가는 사실 이런 게 되게 좋은 답안인데, 한계 중에서 어디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는 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 지면이 모자라니까 이제 잘못 쓰는 건데, 그 중에서 경찰 책임이 문제가 된다. 아주 좋아요. 플러스 알파 점수 드립니다. 행위 책임자 검토. 경찰상, 행위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제 검토부터 하겠다는 거죠. 일반론 쓰고 포섭 들어갑니다. 설문 내용, 관련 조항. 좋습니다. 몇 호에 해당되는지 써주고 상태 책임자. 아주 목차가 상당히 좋네요. 책임의 경합 기준, 판단 기준, 사안의 경우. 아, 목차가 뭐 아주 훌륭합니다. 경찰 책임이 상당히 어렵고 수험생들이 소리하는 파트인데, 뭐이 목차 스타일, 물론 상대 책임자 검토 뭐 이런 목차도 상관없어요. 좀 창의적으로 써도 됩니다. 아주 좋은 답안지네요.
경찰을 발동 가능한지 제3자 경찰청이 요건 쓰고 요건에 맞는 사안포 접수면서 이렇게 조문 연출. 11조 5이 그렇죠. 보상 규정 꼭 언급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근거 조항이 없을 때 일반 개괄적 수권 조항도 포함된다는 것까지 좋습니다. 일반적 수권 조항 된다는 거 언급 좋아요. 학설도 잘 썼고 좋습니다. 비례원칙 준수 여부를 별도로 봤네요. 좋아요. 제거 비용은 실제 답안전에 이렇게 잘 안 물어보니까 간단하게만 언급하라고 했어요. 실익은 뭐냐면요. 민법상 연대채무 또는 사무관리 법률을 준용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논란이 되는 건 지금 뭐냐면 보통 우리가 공사법 이혼 논의라고 부르죠. 대립법계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좀 구분해서 봅니다. 따라서 민법의 법률을 무조건적으로 유추 적용하는 것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유추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들은 뭐냐면 경찰 공법에서 인정하는 경찰 책임은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구상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야 된다는 견해예요. 그렇지만 긍정하는 학자들은 결국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책임자가 여럿인데 이건 경찰권 발동이라는 재량권 행사에 뭐 그 마음에 따라서 누가 독박쓸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책임자가 3명인데 누구한테 할까요? 네가 다 해. 네가 다 제거해. 그럼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다 해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문의 1은 뭐 시험에서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재결의소의 대상이 되느냐 물으면 그때 그냥 원천 문제 재결의 먼저 검토하는 거예요. 학설 이런 게 좀 빠지긴 했는데 사실 특이한 문제였죠. 왜냐면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까지 냅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라 이런 의미죠. 자, 다음. 동의 없는 전체명령 위법성. 이건 브리타로 대비하라고 했고 우리 쟁점 답안지에 잘 있어요. 관련된 판례 유효하더라도 징계 인정. 아,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쯤 되니까 이제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이제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나네요. 아, 시간 내 쓰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뭐 중대한 말은 다 썼어요. 시간 없으니까 막 타당 뭐 이게 이제 이렇게 답안지 쓰면 예의 없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러시면 시간이 없는데 어쩌겠어요. 이렇게라도 답이라도 내려줘야 됩니다. 잘했어요. 시간 내 쓰면 훈련은 고수가 돼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자, 경찰청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기요. 이렇게 비워놓으면 안 돼요. 들여쓰기를 여기야 하더라도 정렬은 여기 해야 돼요. 앞에 2cm, 뒤에 1cm. 다시 한번. 공간을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가지고 쓰면 안 돼요. 들여쓰기를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이럴 때 보통 문단을 나누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쑥 들어갔더라도 정렬은 앞에 한 2cm 정도에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정하는 데만 한 2.5cm, 뒤에는 1cm.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의미, 의의라고 써주세요. 의의 또는 개념, 행위책임 써주고 어우 잘했어요. 일반론 이 정도 써주면 포섭을 좀 더 힘을 많이 주세요. 중요하지 않으면 뭐 붙여가지고 더 줄여 써도 상관없어요. 썼다는 뉘앙스만 주면 됩니다. 여기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빼는 스타일은 상당히 좋네요. 사안의 경우 조금 더 여기에 힘을 주는 게 좋아요. 조문 분석 같은 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바로 잡아줬네요. 잘했어요. 이럴 때 첫 단어만 한 이쯤에서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렬시키면 돼요. 오, 잘하고 있어요. 기준, 판단 기준, 사안의 경우 항상 조문을 더 쓰려고 노력하세요. 어떻게든 조문을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재량행위인지 여기는 개입 의무 인정 여부, 개입 의무 뭐 영수증 뭐 이런 쪽으로 갔네요. 조문 위주로 써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근거 조문만 법적 근거 관련해서 조문 분석하는 걸 조금 더 보여줘야 돼요. 여기는 다음 제가 명령 가능한지 김근씨 재산제 경찰 지금 좋네요. 포섭도 그렇고 김비법부에 맞게 사안포섭하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심표 찍고 조금 더 띄우세요. 사실 번호 붙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번호 붙이는 걸 싫어하는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이럴 때는 심표 찍은 다음을 조금 미세요. 이 부분 있죠. 심표를 확실하게 찍어놓고 조금 공간을 띄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요건에 맞게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조문에 돼지팽이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웠는데, 돼지팽은 돼지팽 할수 있다고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잘 썼어요.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답안지가 상당히 좋네요. 특히 경찰 책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잘 썼어요. 조문 분석을 항상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이것만 유념해 두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